밖에서 안 사 먹을 것 같은데? 제가 깔 수가 없는 바나나의 단점도 없는 양념. 야, 이래도 돼?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애주가TV 참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닭갈비 평범하죠. 근데 후기가 18,000개가 넘었어요. 세상에. 구매평도 좋고 굉장히 품절 사례를 이루고 있는데, 아니 닭갈비가 거기서 거긴데 왜 이렇게 사람들의 열광을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우리 녹진이들한테 알려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바로 짠. 아니 태극기까지 해가지고 아주 국뽕에 취하게끔 이렇게 탁 했고요. 이 그림이 또 허영만 선생님이 이걸 먹어보고 맛있어서 그려줬대요. 춘천식 닭갈비인데요. 500g 1kg 단위로 3가지 맛인가 4가지 맛을 파는데, 뭐 전통맛, 뭐 매운맛, 간장맛 이렇게 파는데, 어우 숨 차. 저는 이제 전통맛하고 간장맛을 샀는데, 간장맛은 제가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이거 1kg고요. 일단은 닭 허벅지 살만 넣은 게 특징입니다. 뻑뻑살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집에서 가장 밀고 있는 전통맛을 먹어볼 건데, 가격은 그렇게 싸다는 느낌은 일단 그렇게 들진 않아요. 하지만 18,000개의 후기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맛이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거 채소 300g인데 고구마하고 양배추를 이렇게 옵션으로 팔아요. 쌀떡이고요. 200g에 1,000원입니다.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 마지막에 밥 볶을 때 하려고요. 밥을 볶아 먹을 겁니다. 여기다가 치즈 좀 넣어주세요. 치즈 좀 여기다. 어우 숨 차. 과연 국민 닭갈비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계속 쓸 때마다 물어보시는데 계속 얘기해도 계속 알려달라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길들여진 무쇠소 솥자리 30cm짜리입니다. 광고 아닙니다. 저는 광고를 하면 한다고 딱 밝힙니다. 여러분들 광고 아니에요. 알았죠? 자, 일단 가열하고, 아 이거 설명을 안 드렸는데 냉동이 아니에요. 이거 냉장입니다. 이거는 한 번도 얼리지 않고 집에 오기 때문에 7일 만에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얼리면 한 달이지만 얼리면 이거의 매력이 떨어지겠죠? 참고해 주시고요. 한번 부어볼게요. 야하! 기가 막힌다? 다 허벅지 살만 있는 게 특징이에요. 뻑뻑살이 아예 없고, 다리살 있죠? 요거만 있기 때문에 요거 반드시 뒤로 놔줘야 된다는 거. 기름 쪽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기서 기름이 착 나와가지고 맛있는 닭갈비 기름이 부어진다는 점, 요렇게. 채소 넣어볼게요. 어, 냄새가? 나 지금 춘천이야. 춘천 가서 먹은 냄새랑 똑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채소. 고구마도 이렇게. 떡도 이거 다 넣으면 많죠? 자, 이렇게 넣고 이제 볶아야 되겠죠? 짠짜잔. 이거 미리 이 닭갈비를 드시면서 여러분들 이 쌈무가 빠지면은 섭섭해요. 쌈무 해야 돼요. 어, 냄새 진짜 좋은데? 완전 잘하는 데 갔을 때 와, 이 냄새 하는 향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나고 있어, 지금. 기대돼, 기대돼. 와, 이거 맛있겠다, 살이. 여기다가 하니까 좀 작다, 여러분들. 작죠, 이거? 제가 원래 이거 하려고 내 이거 샀어. 제대로 하려고 이걸 샀거든? 근데 이거 과대불판이야, 이거. 아, 그래서 안 씁니다, 이거. 이 불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면적을 너무 넘어가면 이 열에 의해서 이게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 조금 큰 편이긴 해요. 근데 과대불판 되면 진짜 안 돼요. 위험합니다. 세로로 놔도 되긴 하지. 길이로도 가대요. 방송하는 사람이 억지 컨셉 잡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따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아, 됐다, 됐다.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자, 이렇게 진짜 전문점스러워요. 뭔가 느낌이 춘천 가서 먹는 그 느낌이 그대로 납니다. 먹어볼게요. 참참참 가시죠. 참, 참, 참. 형, 깻잎 좀 찢어 넣어주시면 안 돼? 당연히 넣어도 되죠. 하지만 여기에서 파는 것만 가지고 먹어야지 제대로 된 리뷰가 나와요. 인정? 인정! 일단 먹어보자. 자, 닭갈비에다가 떡도 하나 넣고 이렇게 먹어볼게. 잘 익었다, 그죠? 먹어볼게, 먹어볼게. 와. 진짜로 광고 아니거든요? 온라인에서 먹었던 닭갈비 1등. 야, 미쳤네, 이거 봐. 옛날 그 착한 닭갈비보다 더 춘천스럽고 아주 맛있습니다, 진짜. 와. 그래서 나가서 먹을 필요가 없는 느낌이야, 이거 먹으면. 먹어볼게요, 진짜. 마늘 하나하고 미니 양배추하고 이렇게. 참, 참, 참.
제가 깔 수가 없는 단 하나의 단점도 없는 양념. 마늘도 하나 넣고 고추도 하나 넣고 어우 고추가 잘 자랐네. 이렇게 된장 이렇게 살짝 넣어가지고 이렇게 자 참참참 가시죠. 참참참아 너무 맛있다. 큰일 났다. 냄새도 없고 양념이 너무 맛있어. 어떡하냐. 짜증나네. 고구마 깻잎에다가 깻잎 장아찌 열무 좀 넣고 얼갈이랑 그 다음에 고기 이렇게 갑니다. 미나리 쌈 싸먹어야겠다. 아, 채소를 먹으면 채소 100년 살아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미나리랑 자, 이렇게 밥 주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양념을 서비스로 줬어요. 이만큼 줬어요. 이만큼만. 그 다음에 참기름. 야 그래도 돼? 그 정도로 넣는 게 참기름이에요. 이래도 돼? 양념 넣어서 좀 짤 것 같아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 응 미나리 죽인다. 저렇게 놓고 솔솔 뿌려 먹는 모짜렐라. 여기서 3,000원 주고 산 거거든요. 끝났다. 비주얼 봐라. 이거 우리 가스레인지 있잖아요 집에. 그거 빼오면 됩니다. 이거 해가지고 이거거든. 집에서 즐기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인정? 그 다음에 김가루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넣어주세요. 요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최종입니다. 자, 바닥 정리 좀 하고 먹을게. 아 이 바닥이 더러워가지고 그냥 비켜봐 이 녀석아 털 봐 털. 아이고 징그러워. 아이고 아 징그러워. 진짜 야, 뭐야 이거 치즈가 그냥 폭포처럼 흘러내.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 이번 달 먹은 볶음밥 중에 제일 맛있는데 이거? 이쪽도 이쪽도 김가루 요거는 깻잎 장아찌랑 이렇게 좀 짤 수도 있으니까 물을 좀 먹어주고 참, 참, 참! 혼자 먹으면 1인분이에요. 그래서 8,900원 500g 사도 1인분이야. 1인 혼자 다 먹고 있어. 어우, 맛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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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자, 오늘은 국민닭갈비라고 해서 국민이란 이름을 함부로 써가지고 이렇게 닭갈비 팔면 안 되는데 근데 후기가 너무 좋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품절이 돼요. 그래서 저도 우연치 않게 품절은 안 되고 샀는데 먹어봤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맛있는 닭갈비를 원했을 때 딱 그 맛이 춘천식 철판 닭갈비의 가장 맛있는 맛이다 하는 맛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 맛이 땡길 때 그냥 이거 먹으면 되는 거였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산 게 아닌가. 배송비도 3,500원 받아요. 그래서 뭔가 가성비가 좋다기보다는 그냥 안 나가서 먹어도 그냥 충분히 만족감이 들게끔 맛을 만들었어. 네, 아주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저는 이 정도 맛을 집에서 먹을 수 있다면 굳이 춘천 닭갈비를 밖에서 안 사 먹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애주가TV 참PD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
인정? 어, 인정! 순댓국, 콩나물국, 선지해장국, 우린 국밥죽, 소머리국, 돼지국밥보다 참피디가 좋아하는 대한민국.